제주 출신 첫 주교이자 제5대 제주교구장 문창호 주교는 한평생 제주를 사랑하고 낮은 곳에서 신자들을 위해 살아온 목자입니다. 문주교의 삶과 신앙을 전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 출신인 문창호 주교는 감수성 충만한 청소년 시기인 고2 때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어릴 때 복사를 서거나 소신학교를 다닌 건 아니었지만 청년 시절에는 주일학교 교리교사로 봉사에도 나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문주교의 별명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여동생들이 싸울 때면 다툼을 중재하고 길가에서 만난 헐벗은 아이를 보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기도 했습니다. 문주교는 1981년 제주대 농화학과에 입학 후 마리아 영성운동인 포콜라레를 접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어로 벽난로를 의미하는 포콜라레는 2차 대전 당시 폐허가 된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고자 이탈리아 평신도인 끼아라 루빙 여사가 설립한 사랑과 일체의 영성을 사는 평신도 단체입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전국이 어지러웠던 1980년대, 문주교는 학생들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포콜라레 모임을 통해 신앙을 깊이 다졌습니다. 문주교는 대학 졸업 후 포콜라레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로 무작정 떠나게 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싶어 떠난 영성유학을 마친 뒤에야 사제성소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문창호 주교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을 키우고 성소를 발견해 사제로 또 주교로 서품될 때에도 많은 이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2017년 6월 28일 제주교구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된 문주교의 사목표어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문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인 이 말씀을 사제 수품 때부터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인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키워드로 성김과 사랑, 기쁨과 은총의 리더십을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하는 시간이길 기도해봅니다. 문주교는 언제나 친근한 목자입니다. 신성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지내던 때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교장실을 개방하고 아이들에게 직접 달걀을 까서 간식을 나눠줄 정도로 소탈한 모습을 보인 문주교는 제주도민을 돕는 일이라면 언제나 발벗고 나섰습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논란이 일었던 강정마을에는 한 달에 한 번 방문해 주민들과 미사를 봉헌했고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면서 상처받은 도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좀 더 이러한 응답들을 본격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올해 70주년은 이제 이 70주년이 지나면 4.3을 직접 겪었던 분들이 거의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세상을 많이 떠나시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제주의 아픔을 한국 천주교회가 정말 함께 해나가는 안에서 이것들을 정말 성찰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이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온 문주교는 이제 제주교구장으로서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목자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